자, 안녕하세요. 팀못 떴습니다. 이번에 E300, 이번 신형 E300 차량 시출되었고요. 자, 에코파워팩과 그리고 아이나비 QXD950을 장착했습니다. 그리고 스타뷰를 떼버렸죠. 원래 영업사원이 해줬던 스타뷰를 과감하게 버려버리시고 장착을 했습니다. 자, 트렁크 공간을 100%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는데요. 밑에 공간은 뭐 조금 한 2-3%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. 자, KC 인증과 KN41 인증, 그리고 유럽 인증인 CE 인증과 미국 인증인 FCC 인증까지 4개의 인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KC 인증이야 뭐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뭐 FCC와 CE 인증은 뭐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인증이기 때문에 진짜 안전하지 않으면 뭐 이건 돈 주고도 받을 수 없는 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4개의 인증을 보유한 에코파워팩이고요. 2000회 충방전이 가능한 리튬 인산철 보조 배터리고요. 2000번 충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에서 7년 정도를 쓰실 수 있습니다. 차량을 옮기실 때마다 계속 옮겨 다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. 깔끔하게 홈테이프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. 자, 아이나비 QXD950 한번 보러 가시죠. 자, 아이나비 QXD950을 정센터에다 장착을 했고 배선은 최대한 예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. 뒤에도 마찬가지로 FHD고요. 자, 앞에는 정센터에다가 장착을 해드렸고 센터에서 장착을 했고 지금 에코파워팩의 힘으로만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. 주차 모드고요. 처음부터 끝까지 독일 퇴사의 폼테이프를 이용해서 잡소리 안 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흡음 처리를 해드렸고요. 앞뒤 모두 FHD와 그리고 아이나비 라인 중에 가장 고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나이트 비전이 적용돼서 밤에도 나처럼 선명한 화질을 자랑하고요. 자, 이게 아이나비 QXD950 박스인데요. 여기에 그게 이 띤 스타뷰, 이 쓰레기 스타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아이나비가 만들어준 제품이에요. 아이나비가 벤츠사에 납품한 제품이고 주차 모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웬만하면 그냥 벤츠마크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 떼신다고 보시면 돼요.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떼고 아이나비 QXD나 아이나비 퀀텀을 장착을 합니다. 자, 이상 팀 모터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쓰레기.